저는 오늘 그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참 중요한 물음인데요. 그 어거스틴이 그 사랑이라는 거는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움직임. 사랑하면 움직인다는 것이 첫째 마음이 움직이고, 무엇을 사랑하면 눈길이 가고 또 발걸음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직업을 못 속인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제 목사인 저는 어느 곳에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교회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또 돈 버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움직임, 눈길이 가고 발길이 가고 손길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아주 오래 전에 그 어떤 TV 프로그램의 그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현대인들이 애완용 동물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어떤 가정주부는 고양이를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 생활 마치고 퇴근했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계속 고양이 등만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고양이를 빼앗아가지고 아파트 베란다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죽었다고 그래서 자기도 따라 죽었다는 그런 거를 제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본 것이거든요. 너무 충격적인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우리 마음 속에 사랑의 질서를 잘 세워야 되겠다. 더 사랑할 것을 덜 사랑하고 덜 사랑할 걸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최고로 사랑할 건 최고로 사랑하고, 더 사랑할 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할 걸 덜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의 질서가 왜곡되고 도치되면은 우리 인생이 불행해진다. 이 개 참 귀엽잖아요. 저도 개를 키운 적이 있는데, 그 납작 엎드려가지고 눈알만 팽글팽글 이렇게 굴릴 때 그 개가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직장 생활 마쳐 이렇게 돌아오면 아이들은 안 나오는데 개가 제일 먼저 뛰어나오잖아요. 그죠? 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하지만 개가 사랑스럽기로서니 자기 남편보다 개를 더 사랑하면 안 되겠죠. 고양이가 귀엽기로서니 자기 아내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죠. 그죠? 이건 덜 사랑할 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말인데, 소피아라고 하는 말은 지혜라는 말이에요. 필로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이게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 이 프로그램은 우리 모두가 생활 철학자, 일상 철학자 이렇게 되는 시간도 아니겠느냐. 아멘. 그죠? 아, 지혜라고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청을 잘 하시고, 오늘도 이제 아비가일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그 깨달음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윗이 목걸이가 떨어져가지고 부하 10명을 보내가지고 양식을 요청했는데, 나발이 아주 인격 모독을 하고 자존심에 흠집을 내면서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남자들은 이 자존심이 이 상처가 나면 견딜 수 없어 하거든요. 대부분의 400명을 완전 무장시켜가지고 나발 집안에 남자란 남자는 다 씨를 말리겠다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안방마님인 아비가일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아비가일이 격노하면서 막 그 정말 머리의 뚜껑이 열릴 정도로 격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다윗에게 나가가지고 몇 마디 말을 해서 화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모든 이 일들이 다 평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여인이 아비가일이에요. 아~ 어떤 여인인지 궁금하죠? 네.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다 아비가일 같은 그런 분들만 뽑혀서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아비가일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다윗에게 나아가가지고 왜 이 사태가 발생했느냐, 사태의 원인이 뭐냐, 사태의 원인이 뭡니까? 나발 때문에, 이제 먹거리 때문에. 먹거리. 아. 양식이 먹을 거리 때문에 일이 모두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사흘 굶어가지고 남의 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는 얘기가 있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너무나 잘 아신다. 이게 먹는 문제, 생존권 문제는 너무나 귀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굶어 죽을 환경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 그 이웃이 해야 할 도리인데, 나발은 재산이 그렇게 많고 또 그날이 양털 깎는 잔칫날인데 그 선심 써서 자기 재산 축도 안 나는데 말이죠. 너무 인색한 마음 가지고 이제 이 일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다윗의 이 격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선물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집에서 이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또 아내나 남편의 생일 되면은 벌써 며칠 전부터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생일을 잊어버렸나 안 잊어버렸나 계속 확인하고 말이죠. 근데 선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그것도 사심 없이 아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선물은 참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제일 먼저 예물을 준비했는데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 이제 군인들이 일주일 동안 유격 훈련을 가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고 몇십 킬로미터를 행군을 해가지고 왔어요. 이 여름철 날씨가 더워가지고 비가 오듯이 땀이 흐르는 그런 마당에 그 병사들 위문한다고 그래가지고 통닭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그거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네, 그때는 네. 뭘 가져가야 되죠? 물. 음료수. 또는 그 갈증을 해소할 만한 그런 게 가장 요긴한 거예요. 그죠? 네. 통닭은 나중에 좀 허기졌을 때 그때 필요한 거거든. 물 마시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왜 군사 400명 이끌고 나발 일가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옵니까? 다 모든 것이 다윗의 자존심 건드렸는데 그 600명이 되는 식소를 거느리고 굶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의 이 격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은 흠집이 난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좀 자존심 상하게 했다 그러면 다시금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 거. 아내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아내의 그 상처난 마음을 오르만지고 회복시켜주는 거. 네. 이것이 가장 요긴하잖아요. 네. 그와 동시에 먹거리를 주는 거. 먹거리 때문에 모든 일이 났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25장 18절 말씀 보면은 아비가일이 준비한 게 전부 다 먹거리입니다. 빵 200덩이, 포도주 두 가죽 부대, 이미 요리해 놓은 양 다섯 마리, 볶은 곡식 다섯 세야, 건포도 뭉치 100개, 무화과 뭉치 200개. 아마 이제 이 정도면 600명 정도가 일시적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자존심의 흠집이 난 다윗의 마음도 누그러뜨려지고 또 가장 기묘한 양식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결해 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기묘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내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일로 얽히고 설킨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집안일도 하다 보면은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고 수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편이 일을 저지르면 아내는 수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둘 다 저지르면 그 집은 어떻게 돼? 망하는 풍지박살이죠. 풍비박살이 자식이 일을 저지르게 되면 부모가 어떻게든지 그걸 수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 집안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현명한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온 집안이 다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고 살아남게 된 거예요. 오늘 제 강의를 듣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방청객 여러분들이 아비일과 같이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사업체에 그리고 아주 현명한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선무가 뭐냐? 그거를 알아내야 되는 것이죠. 원수 맺은 사람과 감정을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대화 분위기, 무드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먹서먹했던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지고 서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대화
분위기가 먼저 형성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밥을 먹는다든지 뭐 어떤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죠? 그 점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비가일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자기가 다윗 일행을 맞으러 간다는 이야기를 1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19절, 이 사무엘상 19절 말씀 보면은 아비가일은 자기가 다윗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남편에게도 말 안 했습니다. 나발에게도 말 안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평소 남편의 성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남편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이 얘기 들면 또 욱해가지고 또 일 저지른다.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평소에도 무모하고 감정이 앞서고 욕심이 사납고 또 포악하기 이를 데 없어서 어리석은 일만 골라 저지르는 사람이다. 나발의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름 뜻 그대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얘기했다가 이 계획에다 수포로 돌아간다. 일부러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죠. 만일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이 말을 사전에 의논을 해서 다 누설을 해가지고 이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다 죽었어. 네, 다 죽었거든요. 집안이 아까도 이게 풍비박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피비린내 나는 대사육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도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상당히 신중하고 지혜로워가지고 멘토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멘토, 멘티. 어떤 아주 지혜로운 인생의 상담자, 스승, 선배,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분이죠. 그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임금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 친구인 멘토에게 자기 아들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 아들이 아주 늠름하게 자라났습니다. 이 멘토라고 한 사람이 이 아들에게 때로는 아버지 역할도 했고 선생 역할도 했고 친구 역할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도 동시에 해주면서 아주 성숙한 인물로 이제 군왕이 될 만한 모든 요건을 갖추는 인물로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멘토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멘토가 누굽니까? 꼭 뭐 지혜로운 훌륭한 분만의 멘토가 되는 건 아니에요. 멘토 하면 뭐 대학교 교수님이나 아주 훌륭한 어떤 어른일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죠? 이제 교회 일도 이렇게 보면은 아내하고 제일 얘기를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아내가 사실은 멘토 될 수 있잖아요. 네. 남편이 멘토 될 수 네. 있고, 그죠? 형님이 멘토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인생의 난제를 얽히고 설킨 풀기 어려운 난제를 만날 때 이 이야기를 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멘토가 돼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걱정하지 말라 함께 기도하자 참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당장 전화기를 돌리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너만 알고 있어라. 그래서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일이 그르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혜와 분별력이 뛰어나서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정말 이 해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지만 이거 오히려 일이 더 악화된다, 설상가상 더 힘든 일이 된다 그러면 함구해야 되는 거예요. 딱 입을 지키고 신중하게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을 잘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네. 평소에 나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괜히 얘기했다가는 이 일이 다 그르친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말 안 했다고 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분별력이 있는 그런 처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모든 게 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죠. 나발 집안의 남자는 남자란 남자는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다윗이 이 뭐 그냥 혈기가 엄청 이 하늘을 찌를 듯한 상태에서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는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얼굴을 땅에다 대고 큰 절을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퇴근을 했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좀 얼굴에 분이 서려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직장 상사한테 꾸지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안아줘야 돼요. 안아주든지 뭐 잘 위로를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그냥 기분 나쁜 얘기를 막 하고 그러면 남편은 이중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잘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을 때는 같이 맞불을 놓아서는 절대로 화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어떻게 했으니 노한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시켜야 됩니다. 활활 불이 타오르는데 그 불을 먼저 소화시켜야 돼요. 불을 먼저 끄는 일부터 선행해서 해야지 다른 것부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자존심 난 그 어떤 것도 회복시켜주고 가장 필요한 양식도 예물을 먼저 주면서 사람이 아무래도 선물 받으면 조금 마음이 조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쭉 엎드려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뭡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란 말은 괜찮은데 너 죽고 나 살자. 서로 그냥 맞붙어가지고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완전히 우리 끝장을 보자. 이런 생활을 하면은 정말 큰일 나는 것이죠.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들이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어린 양같이 순박하던 사람이 상대방이 흥분하면 자기도 모르게 덩달아가지고 막 흥분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면 이상하게도 상대방 마음이 누그러뜨려지는 거예요. 네.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싸움이 뭐 큰일 때문에 싸우는 경우 없어요. 그죠? 어떤 부부가 자꾸 치고받고 싸우다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우리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이제 판사님 앞에 가서 이제 심리를 받으면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판사님 앞에서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는데 말다툼 하는 게 거창한 문제가 아니에요. 감자를 먹을 때 설탕에 찍어 먹느냐 소금에 찍어 먹느냐. 남편은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아내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된다고 서로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김치찌개에 참치를 넣어야 되는지 돼지고기를 넣어야 되는지 똑같은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판사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게 맞냐고 판사님이 황당해가지고 멀쩡하게 쳐다보면서 아 그러냐고 우리 집에서는 감자 먹을 때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 치약도 중간부터 짜느냐 끄트머리부터 네. 짜느냐 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이 부부싸움을 할 때도 이 아내나 남편이 부인이 상했을 때에는 어떻게든지 내가 겸손하게 죽으면 되는 거예요. 다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만 가지면 이상하게도 상대방 마음도 눈 녹듯이 이 모든 문제가 서서히 풀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만 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내 남편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게 다 남편 내조 잘못한 내 탓입니다. 저를 좀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는 건 너무 잘하는데 실행에 옮길 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너무나 오랫동안 이 습성이 나도 모르게 감정까지도 이게 묘한 습성이 되는 거예요. 눈이 오면은 기분이 좋고 비가 올 때는 기분이 좀 우울하다. 이 감정도 오랫동안 나도 모르게 하는 습성처럼 굳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의 폭력이라는 말. 너무 오랫동안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습관이 되다 보면 내가 컨트롤 못할 때가 제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변화돼야 된다.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에서부터 벗어나는 첫 단계가 뭔지 아세요? 나는 구제불능이다. 선구자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선천성? 구제불능자.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선천성. 도저히 안 됩니다. Helplessness, hopelessness. 나는 완전 속수무책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은 먼저 자기 성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잘못입니다. 겸손하게 말하면 아비가일처럼만 되면은 다윗의 마음도 눈 녹듯이 이렇게 마음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참 이 아비가일에게 돋보이는 거는 재치 있는 말, 아주 적시적소에서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거. 우리는 적시적소에서 필요한 말 잘 못하잖아요. 그죠? 이제 제가 약간 썰렁한 유머를 해도 우리 MC님들이 워낙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잘 웃어주고,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리가요? 어떤 데 가면 아무리 내 딴에는 재밌는 얘기를 해도 안 웃어주면 나만 좀 민망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시적소에 재치 있는 말을 한다는 건 참 중요한데, 이 사무엘상 25장 26절로 31절 말씀은 성경에서 여성이 했던 말씀 중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말씀이에요. 현실 판단이 얼마나 정확하고 미래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견하는지 해안과 통찰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분노에 이글이글거리고 활활 불타는 이 다윗의 마음을 일거에 누그러뜨린 말의 요점은 뭐냐? 지금 냉정하게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양식 문제 때문에 이 일이 났으니까 양식 받고 화를 누그러뜨린 게 더 낫습니까? 어떤 게 더 이익입니까? 그죠? 양식 받고 그죠? 화를 누그러뜨린 게 더 이익이죠, 그죠? 죄 없는 사람 그냥 화난다고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죽이면 단순간에는 통쾌한 복수심 때문에 통쾌한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 엄청 후회스러운 거예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군주가 될 사람입니다. 성군이 될 사람인데 지금 나발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양민을 학살하면 임금님이 된 다음에 무제한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왕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두고 당신의 통치에 약점으로 남는다는 거죠. 역사 속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양민을 학살했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그런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옳구나. 세상에 이렇게 지혜로운 여자가 또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예물을 다 받아들이고는 화난 마음을 다 누그러뜨리고는 더 중요한 거는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옛날에 이제 임금님 군왕은 이 왕비들을 많이 거느릴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일부 다처제 아닌 사회에서는 이게 죄가 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관습으로 볼 때는 아내로 삼아도 왕비로 삼았다는 얘기죠. 잠언서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에 아로색인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금사관이라. 이 시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은쟁반, 그 찬란한 은쟁반에 금사가가 올라가 있어요. 아무 선물로 갖고 싶잖아요. 네. 네.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러네요. 워낙에 그렇죠. 맞습니다. 경우에 적재적소에 적시에 지혜롭군 분별력인 말 한마디는 은쟁반 위에는 금사가와 같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죠? 네. 정말 한 여성이 지혜롭고 재치 있는 말 한마디 처신을 잘하니까 집안이 다 살아나고 다윗도 엄청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도 도움을 줬어요. 다윗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고, 아, 이런 여성이 왕궁에 있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지혜로운 말만 할 거다.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안 나오는데, 예? 그 다음 얘기는 안 나오는데, 다윗이 또 실수한 것을 보면 아비가일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혜는 소프트웨어고 우리는 하드웨어라고 하는 말이 맞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빠져나가면 하드웨어 자체는 운영이 안 되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울 때는 굉장히 현명한 판단 잘하는데 지혜가 빠져나가면 또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비가일과 같이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